경주의 800m 금요 경마 제주의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번 마 마마골드 김원건이에서 한영민으로 바꿨는데요. 자, 선행 승부로 한번 승부를 봅니다. 자, 7번 마 칸모로와 같이 앞방 승부. 쌍복 8번 7번. 7번 칸모로와 안쪽 8번 마마골드 8번 7번 두 마리 반마신차 안쪽 힘을 내는 한영민세 8번 마마골드가 선두입니다. 8번 7번 4번 기트 열리면서 서울의 11경주 1등급 1800m 자 토요일 마지막 1경주입니다.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10번 마 티즈바로우입니다. 장치열이 오늘 컨디션도 좋고 챔피언성 대상 경주만 나갔죠. 일반 경주에 부담 덜고 나왔습니다. 10번 티즈바로우즈. 자, 달라파트에 쌍복 대가리 놓고 주력 한 방. 8번만 너트플레이에 트위드 한 방 때립니다. 쌍복식 10번 8번. 올리면서 단독 선두 너트플레이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8번 너트플레이 여기에 10번 티즈바로우즈. 안쪽에 2번 원더풀 슬루. 8번 10번 2번 제발이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오경주 토요 경마 과천 오경주입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단통에 한복승도 단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벌교 벨리타스. 자 여기에 한복 3쌍으로 딱 한 마리만 가져갑니다. 임기현이의 4번마 트리스탄 왕자인데요. 쌍복식 6번 9번 단통에 자 4번 동진불패입니다. 김정준 기성훈 맞추는 9번 동진불패 안쪽에 6번 벌교베리타스 넘어섰습니다. 9번 동진불패입니다. 9번 동진불패가 가장 앞섭니다. 9번 동진불패 뒤로 6번 벌교베리타스가 따르면서 9번 6번 두 마리 앞서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의 1400m 서울 이경 1호 경마 과천 이경주입니다. 첫 번째 달라파트 승부인데요. 5번마 플라잉킹이 역시 기본기가 좀 앞서 있는 대가리 마필. 자 주력 한 방은 직전에 안쪽에 갇히면서 발걸음을 못 내 7번마 토르의 망치가 앞전이 가장 빠른 마필인데요. 자 쌍복시 5번 7번. 7번 토르의 망치 안쪽 5번 플라잉킹 7번 5번 여기에 6번 크레이지창 7번 5번 6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제6경주 이러경 마크산 6경주입니다. 발주에 좀 무라가 좀 있지만 자, 기본 능력상 6번 마 그랜드션이 나갑니다. 자, 주력 한방 외곽 상입경제 가능해 보이는 자, 11번 마 정문코빗이 기본 능력상 그래도 한방 막번으로 보입니다. 자, 쌍복시 6번 11번. 바깥쪽에 11번 정문코빗 정두윤 기수와 함께 따라 잡으면서 이제 6번과 11번의 대결. 11번 정문코빗 3연승을 향해 달려가는 11번 정문코빗 정두윤 기수와 함께 오늘의 마지막 경주를 작성합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4경주 출발했습니다. 경마 과천 4경주입니다. 대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3번 성실대로고요. 자쌍복 3번 대가리 11번 3번 6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3번 성실대로 바깥쪽에 6번 그린페스타인데 외곽에서는 11번 안양천둥까지 3번 11번 6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